진우 씨 한동안 싹 빠르지 않았어? 네 맞습니다. 왜? 네? 아, 스님 그때... 역할했어?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들어가고 3월 달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닉 주절이 왔어요. 닉 주절이 왔어요. 교회에서요. 뭐라고? 교회에서. 교회에서 간증을 하다가 닉 주절이 오고. 근데 그때 한 40대가 들었어. 뭐 그랬어.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제 보통 이제 그 토하고 막 이러면 뇌 이상이 온 거래요. 근데 거기에 병원 원장님도 계셨고 병원 그 의사 선생님도 계셨는데 아무도 모르셨던 거예요. 뇌출혈이란 증상은 토하면 뇌 이상이 왔다. 본인은 어땠어? 저는 계속 토했죠. 좀 몰랐죠. 그래서 그냥 뭐 그냥 하루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몸이 좀 안 좋은가 보다. 그냥 이제 하루를 묵었어요. 하루를 묵고 그 다음 날 이제 서울을 올라오는데 몸이 점점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 느껴 본인이? 아니요, 저는 못 느끼고 이 사람이 옆에서 점점 얼굴이 백지창처럼 변하더래요. 그 땀은 식은 땀이 막 흐르고 근데 이 사람이 이상하다 해서 지금 가겠다. 응급실 좀 준비해 달라. 가서 바로 이제 그 한 3시간 걸렸대요. 뭐 MRI, CT 촬영 뭐 모든 걸 뇌 촬영 다 하고 수술합시다. 뇌출혈입니다. 어머머. 이거는 바로 시간이, 지금 해야 된다. 네, 너무 이미 너무 많이 늦었는데 바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저는 이제 바로 수술실 들어가고 보통 5시간 이상 걸린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근데 수술실에 들어가도 이거는 가망이 없는 건데 수술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딱 기다리는데 1시간 50분 만에 뚝딱 끝난 거예요. 굉장히 의사를 잘 만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잘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는데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다. 왜 기적이냐 그랬더니 아니 뇌출혈이 와서 1시간 안에 아무리 늦어서 3시간 안에 병원 가서 수술해도 살까 말까 한데 반신불수가 온대요. 그치. 아 그래 그래. 네. 왜냐면 뇌출혈. 피가 네. 고여가지고 뇌사 상태가 오니까 네. 여기가 근데 상하는 거야. 24시간이 지나고 저는 수술을 27시간 만에 했어요. 근데 24시간이 지나면 더 놀라운 건 100% 죽는데요. 아, 그냥 뇌사로. 근데, 죽거나 반신불수가 네. 되거나 언어 중추가 마비 되거나. 출혈이 딱 일어난 그 부위가 앞으로 1mm, 동서남북으로 1mm만 더 갔으면 큰일 날 자리인 거예요. 근데 정말 정확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을 만큼 그 자리가 출혈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출혈된 양이 어디로 번지지도 않고 딱 그 자리에 그대로. 딱 그대로 뭉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적인 거죠. 그래서 딱 근데 더 기적은 뭐냐면 근데 4일 지난 그 저녁에 회진 돌던 의사 선생님이 딱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일 퇴원하세요. 우리는 뭐 아무것도 몰랐어요. 뇌 수술했는데. 예, 뇌 수술했는데 그 다음 날 이제 가방에 짐을 다 싸가지고 병원을 나오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오시 막 달려오세요. 어디 가세요? 그래서 집에요. 그리 신나게 나오는데 그리 딱 다가오시더니 확인 다 하시고 아니 어떻게 죽어야 될 사람이 그것도 살았고 그것도 5, 6개월 이상 재활치료를 받아도 반신불수가 와야 하는데 보통 4일 만에 5일 만에 퇴원하니 그건 기적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퇴원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머리는 이제 바깥고 막 이랬었죠. 네, 그래서 나는 그 삭발한 모습을 TV에서 잠깐 보고 아 무슨 스님 역할 하느라고 머리 잘랐구나. 그렇게 그런 기억이 나. 네. 제가 스님 역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아니 그리고 그 뒤로는 쭉 건강 유지되고. 아 그럼요. 이제 식단을 조절을 이제 해줘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식단을 조절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요 블루베리도 그래서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블루베리? 네 블루베리.
해가지고 그 인매를 자기 몸이 가르친 일이에요. 네. 그래서 12그루를 심었다가 그다음에 24그루를 심었다가 또 100그루를 더 심고. 잘 드시고 뭐 맛있게 드시니까 그게 너무 좋죠. 그러니까, 네. 아니, 너무 신기하고. 네. 조금 이제 작품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이제 블루베리 얘기를 했지만은 이모도 왕 역할을 많이 했어. 근데 진우도 왕 역할을 많이 했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편하게 얘기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왕 전문 배우 뭐 이렇게들 우리가 칭호를 하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왕을 해본 적은 없어? 진우가 하고 그런 적은 없어? 태조 때 했지, 이성계 때. 예, 이성계도 하고 그리고 저 마지막 왕 고종도 하고 고종도 성종도 했지. 하고 고종이 어울린다고. 네. 그래. 고종은 진짜 어울려. 네, 성종도 하고 다 그래. 겹친 거 있어? 아니 나는 겹친 거 없어? 나는 저요? 저는 숙종, 중종. 아, 중종 같이, 중종 나도. 아, 그럼 중종을 같이. 나도 왕을 했는데. 아, 그러세요? 삼국기에서 선덕여왕 했지. 나도 저기 종조했어. 아, 그럼 왕이 여기 네 명이네. 양녕대군은, 양녕대군 여기 계십니다. 양녕대군. 네. 난 대군 끝났어, 양녕. 자, 그러면 잠깐만. 아무 왕이고 아무 대사고 내가 지금 누가 더 왕다운가 한번 내가 3초 시간을 줄 테니까 스탠바이하고 교화하면 왕 대사를 한번 해보시오. 시대가 어느 시대든 상관없어요. 자, 자 선배님이 심사하십니다. 하나 둘 원 투 쓰리 큐! 여기부터? 그럼 내가 먼저 이건 들어갈게. 그러니까 네. 전하, 전하,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지금 백성들이 지금 살기 힘들다고 원성이 사자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반대파가 있어요. 전하, 제 말을 소인 말을 믿으시옵소서. 무슨 소리입니까? 나라 잘 굴러가고 있사옵니다. 자, 대왕. 그래, 그러면 전하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사옵니까? 저는. 잘 돌아갈 것이다. 그럼요. 내가 있기. 내가 잘 다스릴 것이다. 와. 나를 믿거라. 예, 전하 믿사옵니다. 아멘. 믿사옵니다. 아멘. 자, 저 왕 스탠바이. 자, 전하. 자, 원투쓰리. 가끔 전하, 가끔 궁궐밖을 야행을 하신다, 암행을 하신다 오는데 소문에 들으면은 율락가를 왔다 갔다 하신다 오는데 어찌 되었니 이 진상을 좀 밝혀주시옵소서. 반대파 안 하세요? 아니요, 전하. 율락가라뇨. 자, 아니, 하세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 오늘 민어 매운탕이 참으로 맛있구나. 내가 만들어. 늘 먹던 민어탕인데 그 맛이 다르구나. 네, 내년에도 영옥 상궁마마께서 대령하겠다고 하오시니 기대해 주시기 바라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마, 영옥 상궁께서 한 말씀 읊조린다 하옵니다. 제가 했으므로 칭찬을 들어 좋기는 하오나 왕으로서 말씀하시는 게 뭐저 합당한 대답이 아니었기에 왕의 자질이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이쪽에서 본인이 다 본인을 믿으라 하시는 게 오히려 믿음직하지 않았나. 저는 식탐왕이라. 야, 정말 이렇게 이 상황극이 이렇게 재밌을 몰라, 수가 있어? 몰라, 이게 전달이 배우는 배우다. 이게 즉흥적으로 한다는 게 순발력이 있는 거지, 우리가. 아, 대단하다. 참, 두 분이 부럽사옵니다. 저는요, 작가 선생님이 2조 500년을 하시는 하도 제조상궁이 제일 높은 걸로 한번 주셨길래 네. 선생님, 저는 왕비나 대비마마는 안 되겠사옵니까? 네. 했더니
내게는 인물이 아니 된다. 진짜? 그때 분해서 내가 아주 그냥 이를 갈아 싸웁니다만 기어이 왕비는 못 해봤어. 옛날에는 언니 조선시대 그때 그림 보면 얼굴이 이렇게 동그랬어. 이렇게 갸름하지가 않았어. 그래. 그래서 그런가 봐. 아니야 얘 근데 옹주 하나 너 닮았어. 얘 그 제일 못생긴 옹주 있잖아. 너 닮았어. 왜 나를 물고 들어가. 욕 버전으로 한번 해주시옵소서. 네? 상구 욕 버전으로. 욕 버전으로. 인병 땀병 가슴앓이 속병 이질 치질 걸렸걸랑. 야 그때 저 사다 먹고선 쓱 가서 뜨뜻한 물 처먹고 잡아도 있으면 낫는다 하옵니다. 아니 언니하고 나하고 아이고 참 할머니란 영화에서 욕 대결을 하는 영화 있어. 어 그랬어? 했어. 오 일용 엄마도 한번 해봐. 뭐라 그랬어? 야 뭐 했어? 이 싸바리 개. 연결돼 있. 빙, 빙, 빙. 그렇게, 그렇게. 아 영화에서 진짜로 영화에서 그렇게 했어. 했어. 야 영화에서. 네 영화에서. 가능하지. 사장을 그런 영화를 했어. 그럼. 속 시원하게. 야 은경아. 네 선생님. 얘가 나는 기억 생 얘가 질투를 날 때 전국에 단발머리 유행시켰네. 신드롬까지 다 이렇게 떠올렸지 그때. 그지. 그때. 그 네 헤어스타일. 네 머리 길었는데 단발을 좀 잘리게 됐어요 그 드라마로. 그냥 이미지를 정말 좀. 이뻤어, 어, 근데, 너. 아니, 정말 이뻤어 너. 아니 정말 이뻤지. 지금 정말 이뻤어. 아까니까. 난 그때 TV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이쁠 수가 있나. 맞아. 이야 정말 이뻤다. 네가 단발을 해서 이쁘신 거를 모르고 그냥 못생긴 것도 다 단발을 해. 저기 충무로 때 그 화보를 많이 찍었어. 맞아요. 20대 초반에. 맞아요. 그럼 어떻게 저렇게 이쁘냐고 그랬어. 어. 그 당시 너는 스타일리스트가 없었지? 그렇죠. 네가 다 했지? 그때는 없었죠. 그럼 네가 의상 다 챙기고 그렇죠. 했잖아. 그때 근데 저기가 그런 체주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책받침 같은 것도 만들고 그랬지. 책받침도 나왔지. 많이 나왔죠. 책받침 그때 그렇고. 나오고 뭐 그때 뭐 최시라, 김혜수 뭐 이렇게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걸로 그게... 얘기하면 사실 뭐 너희 누구야 말할 수도 없었지만 김수미도 정말 이뻤었다. 아 그럼요. 아, 그럼 이뻤었죠. 정말 이뻤었어. 근데 그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경이야. 아 언니 병 주고 약 주고 엄마다 뒤집었다. 이건 이제 일부러 더 과장해서 아니, 얘기하는데. 세월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그때 내가 밤낮 어터리 우시라고 그랬어. 할머니 역할은 언제 청춘 젊은 역할도 좀 하셨죠? 언니 미스 역할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미스 역할 했죠. 글쎄 아니 글쎄 그런데 근데 우리 기억에는 이제 노역부터 그냥 시작하신 것 같잖아 왜 느낌이. 그렇지 그렇지. 어. 노역 얘기하면은 너는 저리 가라지 뭐 내가 28살에 그러니까. 노역을 했고 31살에는 아주 본격적으로 그냥 할머니 이름만 들어섰으니까. 그러니까. 12년 동안을 학교만 들락날락 해갖고 취직한 자리도 못하는 주제가 그게 어디 주제냐? 만두 껍질 너무 얇아요 엄마. 아무리 밀가루 값이 비싸대지만. 아니 근데 이게 애미 말을 귀로 듣는겨 발바닥으로 듣는겨. 근데 희한한 거는 28에 할머니 역할 했어요? 28에 할머니를 했어 워낙에. 연극에서 했고 어, 예. 그 연극 무대가 발판이 돼서 내가 지금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내뱉어야 할 드라마 연기를 할 적에는 다 그게 바탕이 될 거다. 근데 내가 하나 뭐 자랑을 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고 그때 그렇게 할머니를 주워서 무슨 내가 이거 할머니가 뭐 이러고 하질 않았어. 당연한 것처럼 했어. 그래서 지금은 진짜 할머니 진짜 할머니만 하잖아. 근데, 근데 웃어 그렇게. 아니 근데 젊었을 때 할머니 역할 한 게 언니가 더 리얼했어. 근데 나는 하나 아유 뭐 그랬는데 이렇게 만들어 본 적이 없어. 그냥 억지로. 옛날에 일부러 그랬잖아. 노인네 흉내나 그게 저저거. 아 이러고. 네 그거를 지금에서부터 그전에서부터 지금까지도 맞아. 지금 할머니가 누가 그냥 이렇게 대사해봐. 나도 지금 그렇지만 아 그랬더냐 뭐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하잖아. 근데 괜히 할머니라 그러면.
아니겠냐. 왜 그랬니? 뭐 이런 거 만들어요. 맞아. 이건 아니야. 그래. 그런데 그때도 그걸 알았어, 내가. 그래서 그냥 했어, 할머니라 그러고. As we and it will fly to you. 지금까지 연극 빼고 영화 드라마만 몇 편 한지 알아요? 그걸 왜 알아? 아니 언니 김영욱 치면 총 나와. 그래 뭐 많더라 뭐. 아니 다 안 나와 근데 다 안 나와. 기억력이 그렇게 기억나는 것도 있고 뭐 안 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모든 거를 뭐 계획을 세워서 뭐 어떻게 하고 뭐가 몇백 개가 있고 대본을 이만큼씩 두고 이런 거 없어. 그냥 그때 했으면 치고 네. 이제 근데 나는 너무 많이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나는 그런 게 없어. 마인드가 아주 뭐를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내가 에세이 뭐 쓰세요. 뭐 누가 내가 리라이팅 해드릴게요. 그런데 자신이 없어. 솔직히 말해서 뭐 기억하는 것도 없지만 내가 과연 에세이를 쓸 만한 뭐가 있나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후배들을 위해서 쓰세요. 그냥 너무 엉터리로 사는 것 같아. 아니야. 언니가 엉터리로 살았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아니야. 일주일을 하루같이 듬성듬성 그냥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아. 그러니까 가지고. 언니가 잘 살아. 그게 잘 살아. 이 나이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게 계획 세워가지고 이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건강한지도 몰라. 그런데 그런 생활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도 표를 안 내고 드러내지 않고도 남이... 머릿속에는 그런 게 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또 정리가 돼가고 또 하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남이 볼 때는. 시들이 다 나를 만들어. 아니 언니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후배들이 볼 때는 굉장히 계획 세워서 다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아. 아, 그런 건 없고. 진격의 할머니, 진격의 할매에서 인생 상담 하셨잖아요. 그래. 근데 여기서도 회장인의 사람에서도 고민 상담을 해가지고. 아, 그럼 좋지. 나오지. 재밌어. 네. 그죠, 이렇게 재밌어. 나는 내가 지금 얘기한 대로 그 고민하지 말아라. 걱정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결되는 건 없더라. 내가 걱정해서 뭐가 된다면 걱정을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하는 맞아, 식으로 맞아. 했잖아. 근데 맞아. 그런 건 안고 있지 말아라든지 뭐를 뭐 내가 이상한 걸 해서 그것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것도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일이 생겼으면 다 지나가면은 나의 어떤 걸음이 됐더라. 하여튼 아유, 여기서 뭐 시간이 하물세도 할 얘기가 뭐 부족하지만은 나한테 즐거운 시간을 줬네. 오히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네. 아이고 오빠다. 그래.